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12월 9일 목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도둑같이 오는 날. 본문 베드로 후서 3장. 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큰 소리로 떠난다는 말은 강한 물살이나 화살들이 날아가는 소리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사일이 발사되는 소리와 같은 큰 소리입니다. 이는 곧 주의 재림에 나타나게 될 심판의 무서운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체질이라는 물은 물체를 이루는 기본적인 분자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종말의 때에 불에 타 해체됨을 말합니다. 마치 불로 그 형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해체된 집과 같이 화장된 육신을 보는 것과 같이 그 분자들이 해체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드러난다는 말은 모든 것들이 심판의 불 가운데 드러나서 태워진다는 말입니다. 어느 것 하나 숨겨져서 건짐을 받지 못하고 다 불 가운데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이는 주의 날에 있을 확실한 사건들을 아주 현실감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날이 임합니다. 이는 밤에 잠이 들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떠오를 태양을 의심하지 않듯이 분명히 일어날 사건입니다. 혹자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한 지 벌써 2000년이 가까워져 오는데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무서워할 것 없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눈 감고 눈 뜨면 아침이듯이 눈 감으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금주 암송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일곱 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기도. 하루 세 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다섯 가지를 기록하십시오.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사역.
사역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 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예배와 평일 개인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또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